다들 그렇게 태극기를 많이 흔들었다고 하는데 민심이 돌아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? 어렵습니다. 아. 어차피 관제대모 수사 대상인 단체들이 주도하는 거고요. 풀기는 많이 풀은 것 같지. 풀긴 풀었겠지요. 어르신들끼리 나는 5만 원 받았다. 나는 6만 원인데 응? 옆에 사람 다 들리게 막 얘기들 하고 그러시니까. 응. 그걸 교육을 시켜야지. 아이고. 근데 이제 또 돈이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턱대고 찬양만 하고 막 그러는 대실장. 태자마마 사이비 종교 생각나고 역시 그래서 또 역사와 뿌리가 깊은 그야말로 야! 그냥 죄송합니다. 제가 또 입이 하여튼 너는 지정하겠습니다. 제가 정신 똑바로 한데. 차리고 작전 잘 짜고 예. 결집도 좀 잘 시켜주고 예 물론입니다. 응? 저 총동원령도 내렸고요. 그동안 납작 엎드려 있던 저희 쪽 의원들도 지금은 철판 딱 깔고 같이 나가서 흔들어주고 계셨어요. 그래. 예. 아 그거 그 영태 거 녹취로 그걸로 이렇게 좀 반격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. 이제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이제 그게 좀 어렵지 않잖아요. 어차피 그거 들어보면 이제 핵심이 우리 각하는 최 선생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. 그게 핵심이고요. 이게 작전을 쓰고 싶어도 너무 허접해서 이게 좀 딸립니다, 선생님. 아, 네가 더 허접해 보여. 아, 저를. 뭐 어거지 한두 번 써봐. 뭐든지 간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어떻게든 가봐야지. 그럼 입한국에 뭐 결집을 안 시키면 다 죽어 이거. 거봐라 그 이제 명령 내리시잖요. 네. 그 충실히 따르도록 해봐. 응? 순실히 말씀. 그나저나 저기 최 선생. 끊겼습니다. 그 알았고 아니 아직 들어. 저기 노력 중이니까 들어가라. 난 지금 저 밥이 나와서 끊을게. 지시할 거 있으면은 따로 또 연락해줘. 들어가. 응.